네, 허스키분을 모셨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팟캐스트를 한번 함께 촬영을 하면서 여러 공시생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차입니다. 네, 5년 차이시고요. 실제로도 엄청 잘생기셨는데 얼굴을 가려달라고 하셔가지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 점 참고해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시고 지금은 이제 미래에 다른 뭐 건축사무소나 여러가지 뭐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이세요. 네, 한번 여러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고 오늘 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둘 하나 둘 셋 하면 짝 해줘요. 짝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허스키 씨를 모시고 8급 공무원 아니 공무원 그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 문장을 같이 외쳐주시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허스키 씨, 제가 이름을 아는데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좀 약간 어색하긴 해도 오늘 오신 소감 좀 뭐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그 주인장님의 여러 가지 질문과 그 저의 이 경험담. 그 근무하면서 했던 것들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가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허스키 씨는 공무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공시생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데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게 저는 이제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을 다니다가 공기업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공기업을 준비할 때 공기업에서 갑자기 뽑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TO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또 공무원을 또 많이 뽑는다라는 그 이런 말을 해야 되나요? 저번 정권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뽑는 시즌 때 제가 딱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준비해서 시험 합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면을 쓰셨으니까 이게 메리트인데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하고 이게 만약에 누설이 된다고 하면 제가 폭로한 게 돼버리니까 믿고 안심하시고 모든 얘기를 다 하셔도 돼요. 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공무원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1년 안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인원을 많이 뽑는 그때 그 전에는 안 뽑다가 갑자기 인원을 좀 모르겠어요.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공무원 충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퇴직자 인원이 많아서 그해 저기 뽑는 인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안 뽑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준비할 시기 때 말 뽑았기 때문에 저는 좀 수월하게 장수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공부를 엄청 잘했거나 준비를 엄청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평범한데도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좀 운 좋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준비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운 외에 혹시 뭐 본인만의 강점이 있어서 붙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공도 건축이었고 제가 이제 그 기술직 중에 이제 건축직인데 아무래도 전공을 제가 근데 또 전공을 꼭 했다고 해서 그 시험이 전공 관련된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공무원 시험이 약간 좀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술직 특유의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빨랐다라는 그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죠. 9급 시험의 난이도 필기
필기와 면접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제가 지금 또 생각드는 게 운도 운인데 그 해에 뽑는 인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뽑는 인원이 많다 그러면은 점수가 낮아도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전공 점수가 꽈락을 면하는 수준인데도 운 좋게 붙은 사람도 있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권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트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이 뽑는다 20명이 뽑는다 했을 때 그 20번째 붙은 사람들은 꼭 상위 점수를 안 받더라도 근데 이게 좀 이거를 또 얘기 드리는 게 만약에 그 해에 뽑는 인원이 2명이다 3명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또 점수가 또 고득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어떻다라고 확실히 못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매해마다 다를 수 있죠. 매해마다 다릅니다. 진짜? 매해마다. 그때 혹시 붙으셨을 때 경쟁률이 몇이었는지? 아 저는 지금 기억하기로 지방직 기술직이라서 그때 한 5대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5대1이 낮았어요. 5대1이나 4대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낮은 거죠. 혹시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 국가직은 너무 안 뽑았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시험을 볼 때 해차 때 국가직은 또 안 뽑아가지고 국가직 경쟁률이 한 20대, 30대 1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굉장히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도전해볼 엄두가 안 나셨던 건가요? 아니면? 요즘도 지금 국가직이 먼저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국가직이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접수를 일단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못하고 지방직 그 다음 조금 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가직은 접수를 못했었고 근데 접수를 했었더라도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암기력이 좋은 제가 보니까 공무원은 기술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암기력 싸움인 것 같아요. 암기력 싸움. 그러면 총 다섯 과목 맞죠? 네, 다섯 과목이죠, 네. 그럼 전공 과목하고 공통 과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공이 두 과목이고 공통이 세 과목이죠. 한국사, 국어, 영어. 네. 그 다음에 기술직들은 나머지 전공 두 과목들.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있으셨나요? 영어는 기본 베이스가 있었어요. 영어는 호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워킹 홀리데이.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토익 그 봤을 때 한 900 가까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토익이랑 공무원 영어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 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월했는데 다만 이제 문법이라든지 공무원 특유의 그 동일어의 찾기 이런 것들은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영어는. 근데 다만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는 영어에 대한 부담은 없었고 나머지 국어나 한국사는 제로 베이스였습니다. 제일 높았던 점수인 과목과 제일 낮았던 점수인 과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희한한 게 제가 모의고사를 했을 때는 제 전공 과목 건축계획이랑 구조가 되게 높았었거든요. 한 80점 이상 90점이 나왔는데 네. 막상 시험을 치니까 당일날 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의고사 때도 국어는 되게 낮았었어요. 그때는 네. 한 70점 아래로 나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날 시험 딱 보고 지방직 시험 보고 매겨보니까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니까 국어가 90점이 나왔고 낮게 나온 게 건축 계획 부분이 낮게 나왔었어요. 오히려? 60점이 나왔나 55점이 나왔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꽈락이 엄청 많았던 걸로 제 기억에 그 기술직의 그 전공 파트에서 그 해에 경쟁률로 낮았는데 네. 그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꽈락이 나서 저기 인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1이면 경쟁률이 30명이 지원을 했는데도 만약에 20명 뽑는데 60명이 지원을 했었으면은 그 20명 안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60명 중에 꽈락이 되니까 나머지 점수를 다 받아도 40점 미만이면 꽈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해 계획이 어렵고 구조도 좀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방한 느낌인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 점수가 선방하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나 시험을 잘못 봤다 생각했는데 이제 커뮤니티 가보니까 이게 선방한 점수더라고요. 선방한 점수. 그리고 다들 이게 공부한 의미가 없었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직 9급 신입으로 이제 붙으셨잖아요. 그때 평균 나이대가 어떻게 됐었는지. 아, 정확하게 좀 나이는 제가 말씀 제가 한 30대 초반으로 네, 합격했었습니다. 좀 늦게 들어간 편인 건가요, 그럼? 아니요. 이게 저도 늦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나이대가 어려졌는데 그때 이제 저 때는 장수생들이 이제 빠지는 시기, 말 그대로 인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장수생들이 그때 많이들 합격해가지고 빠지니까 30대 중반도 많았고 30대 후반도 좀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장수생들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20대 후반 중반으로 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합격생들 보니까 나이가 네. 그러면 30대 지방직 9급으로 입사를 하면 뭐 엄청 이르게 하거나 엄청 늦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만약에 자기가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면은 적응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죠. 아 저는 그거의 장점이라고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20대 초반 때 들어간 애들은 본인이 이제 보통 아이들처럼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MT 생활도 해보고 이런 걸 못했던 애들이니까 그 조금 있다가 뭐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뭐 할 거 다 하고 대학 생활도 즐기고 뭐 일도 어느 정도 해보고 들어오시는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20대 때 경험해 볼 만한 것들은 다 경험하고 들어왔으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봤는데 공감하시나요? 맞아요. 네, 그것도 공감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근무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는 천차만별인데 부서 바이 부서가 큰 거 같아요. 큰 거 같고 일단 저에 있는 저희 기술직 건축 같은 경우는 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인허가를 하는 부서들은 진짜 네. 주말에도 평일처럼 근무하고 네. 뭐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아 만약에 일반 행정직이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사무소 그 행정복지센터는 주로 일반 행정직들이 우리 저희들끼리 흔히 등본댁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 민원 접수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간단하지 않다 뭐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뭐 이런 날 출근 비상근무 선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좀 많이들 동사무소나 이렇게 좀 약간 사업소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어는 하세요. 그러니까 외딴적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밑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좀 낮은, 쪽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업무가 간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공무원의 좀 웃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를 뭐 엄청 힘든 걸 하더라도 똑같은 급여를 받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야, 그러면 초과 근무를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그 초과 근무도 50몇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무한정을 많지도 않고 금액이 9급 때, 8급 때 해봤자 58시간인가 그걸 채워도 한 60만 원이 안 돼요, 다 해도. 한 60만 원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왜냐면 공무원을 돈만 바라보고는 하지 않잖아요 보통 맞아. 하는 친구들이 네. 근데 그렇다고 사명감을 엄청 가지고 하나요? 아 이게 면접 볼 땐 저도 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 그 시민들한테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 막상 되면은 악성 민원 받고 말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바쁘다 보면은 사명감은 사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팀장들 한 20년 차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일을 하나요? 솔직히? 아 진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한 80%는 거의 클릭이죠 결제 클릭 클릭이고 아 월급은 한 두 배 돼요 월급 차이는 한 두 배 정도 날 것 같은데 두 배라고 하면 얼마죠? 두 배라고 하면 한 400 뭐 그 정도겠죠 이제 그 팀장급들 되시면 6급에 몇 토봉 호봉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네. 그게 일반 사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을 때 월 그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 그쵸. 네. 뭐 일반 사기업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직장을 이제 사기업을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년 차 됐으니까 한 6년 돼가죠. 6년, 5년 나온 지.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근데 저 때 당시 때도 제가 나온 시기가 2017년, 18년 그때였는데, 그때도 연봉 초임은, 대졸자 초임이 한 3,600? 4,000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견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초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20년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그 이상이지 않나요? 보통 두 배로 되지 않을까요? 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20년 했을 때 일반 사기업에서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사기업은 잘린다라는 말도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금액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연금 관련된 문제도. 아, 연금은 이제 개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모르는 게, 지금 받는 수준을 예상치를 보면은 옛날 받는 분들의 한 3분의 2 수준이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금 개혁하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받는 그 연금 수준에, 만약 예를 들어 그분들이 한 300 정도를 받는다 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한 30년 근무하고 나갔다고 하면은 한 200 간당간당 하지 않을까 봤을 때. 근데 이게 기여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요즘에 일반 최근에 이제 된 젊은 직원들은 그냥 국민연금이랑 통폐합하자 약간 이런 의견도 많죠. 그러니까 일본도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10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연금이랑 일반 국민연금이랑 통폐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일본이? 네. 근데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 적자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뭐 기여금 수준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과거 그분들은 이제 월급이 작았다고 하시니까, 근데 지금 비교해보면은 지금 공무원 월급이 물가 상승률 대비 높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일반 기업들도 많이 그거를 반영을 못할 거예요. 물가 상승이 워낙 최근에 코로나에 심했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연금을 바라보고 공무원을 하기에는 아닌 시대인 것 같다. 연금의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죠. 차라리 그 기여금을 국민연금에 넣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좀 더 낫지 않나, 수익률이 더. 예,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많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 요즘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랑 공무원이랑은 많이 안 맞긴 하죠 봤을 때. 예. 근데 그렇다고 그 사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모으기엔 또 이게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외에는 사실상 중견기업, 좋은 곳,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기가 사실상 뭐 어렵잖아요. 어렵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의 수준인데,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공무원 자체가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나요? 아, 이게 돈을 사실 모으려면은 공무원에서 돈 모으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왜냐면은 만약 본인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들을 안 드리고 그냥 자기 그냥 월급에서 자기 출퇴근하는 수준의 점심만 해결한다고 하면은 뭐 월에 한 100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뭐 자취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차가 또 공무원 하다 보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출장은 관차를 이용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말 근무가 있다 보면은 사람이 야근하고 주말 근무 이런 거 있다 보면은 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하죠 이게. 예. 그런데 또 저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라서 교통편이 편리한 서울시 분들은 또 모르겠네요. 거기는 아마 다들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차가 필요 없는. 근데 저 같은 이제 지방직들은 이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차가 약간 좀 필수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월에 100만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모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혼자 이제 자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설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네.
그때 오히려 돈을 많이 모았죠. 건설,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물론 워라벨은 없죠.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숙식을 제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건설회사의 관리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면은 건설회사에 가면은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월급이 거의 세이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받았던 월급들이 따로 지출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공무원하면 일반 출퇴근하면서 옷도 막 입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현장 유니폼 입고 그냥 간단하게 안전화 신고 뭐 누가 뭐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어차피 안전 못 쓰니까 뭐 자기 치장하는 것도 없었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의 쓴 게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쪽 업종 가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돈만 바라본다. 그럼 내 젊음을 돈과 바꾸겠다. 약간 이 생각이 있으면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의 장점이요? 잠깐. 아, 네. 잘라드릴게요. 공무원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생각이 안 나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5년 차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점점 사람이 또 그 한 곳에 있다 보면 또 그 장점이 좀 무뎌지잖아요. 좋은 점들이. 그렇죠.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되면 또 아 이건 단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단점이라고 봤었는데 장점이라고 본 것도 있을 테고. 그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장점 단점을 얘기 드리자면 장점은 아 그게 있겠네요. 이제 하는 것들이 다 좀 일단 동사무소 가면은 본인이 하는 일이 진짜 간단한 업무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오시는데 약간 뭐 육체적으로 편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워라벨을 챙길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라벨은 없는데 대신에 제가 하는 업무들이 뭐 인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좀 이런 일, 좀 큰 일을 한다라는 약간 느낌 받을 수 있겠죠. 했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또 가능하죠. 근데 이게 성취감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면은 되는데 이게 너무 밀려오면은 아, 그것도 쉽지 않, 느끼는 게 쉽지 않지 않나. 단점은, 아무래도 급여라 연금이 워낙 이제 연금 부분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책임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들. 한번 실수하면 뭐 큰일 나는 업무들이 많나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이게 좀 약간 사기업에 비해서요? 사기업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사기업은 책임 소재를 가릴 일이 거의 없고 어차피 사기업은 뭐 그 내에서 그냥 그 팀장님이나 뭐 부장님, 차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근데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다 주무관으로 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기한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깨가 무거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성취감을 느끼면은 또 그게 되겠죠. 네. 그 직장 상사 및 후배와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지. 아 이것도 팀 바이 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팀 바이 팀. 그러니까. 네. 내가 가는 팀에 뭐 팀장님이나 그 부서원들이 네. 나랑 잘 맞다. 네. 그러면은 괜찮은 건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면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좀 문화가 팀장님들이나 이런 좀 윗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윽박을 질러야 좀 잘 된다. 약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네.
내가 그냥 너무 고분고분하게 하면 애들이 긴장 안 하고 좀 잘못된다, 잘못한다. 오히려 좀 긴장하게끔 약간 쪼우듯이 해야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분 만나면 좀 힘들 수 있죠. 만약에 그런 분들 만나면.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유한 분을 만났다 하면은 또 그냥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팀이나 팀원보다도 업무에 대한 그 업무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팀장님이랑 안 맞더라도 업무량이 적다 하면은 괜찮고, 팀원들 팀장님이 좋아도 업무량이 많다면 힘든 거고,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허가를 하다 보면 그 인허가를 맡으신 입장에서 그거에 결정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권을 좀 남용하는 사람도 보셨나요, 혹시? 아, 이거는 결정권을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산으로 다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결정권을 남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기한자가 있고, 검토자가 있고, 정결자가 있고, 팀장 불가능한 시스템.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게 그냥 나가진 않아요. 다른 부서랑 같이 협조 해가지고, 거기서도 승인을 놔야지 나가기 때문에 본인 혼자 독단적으로, 아, 이거를 인허가를 해주겠다. 그렇게는, 시스템이 그렇게는 안 돼요. 민원인 상대를 그러면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지금 부서를 이동했기 때문에, 앞전에, 한 1, 2년은 민원 부서에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 부서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워라벨로서 공무원을 추천을 하시는지? 아, 워라벨을 따진다고 그러시면은, 아, 제가 공기업 근무를 안 해봐서, 저거가 어떻게 말을 못 드리겠는데, 워라벨은, 만약에, 이게 또 직렬마다 또 다를 수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 제 직렬, 건축, 그걸 워라벨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워라벨을 생각할 만한 부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행정 직군은 이제 부서 바이 부서로 좀 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좀 힘든 부서에 있다가도 좀 수월한 부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으로 갈 수도 있고, 농업직? 뭐 이런 것 부분도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 담당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싫으실 수 있는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서 바이 부서로, 농업직, 행정직도 괜찮고, 그 외에, 운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직. 봤을 때. 다 기술인가요? 다 기술직인가요? 아니, 일반 행정이 제일 그냥 그나마 제일 괜찮죠. 가시는 부서가 많으니까. 근데 진급을 빨리 할수 있으려면 기술직이 괜찮나요? 아니면 행정직이 괜찮나요? 이것도,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게, 이것도 그 조직에 인원이 만약에 위에 진급한 분들이 많다 하면은 그 직렬 따라 너무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행정이 좀더 빠른 것 같아요. 옛날에 기술직이 뭐 빠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그 기술직이라는 직렬이 신설되고, 오래되셨던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진급할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뿐이지, 자리는 아무래도 일반 행정이 티오가 많기 때문에. 티오가 많은 만큼 경쟁률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명 자리 있는 것보다 한열 자리 있는데 100명이 있으면은, 열 자리 있고 100명 있는 거랑, 한 자리 있고 10명 있는 거랑, 제가 봤을 때는 열 자리 있고 100명인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자리를 두고 10명이 싸우면은 진짜 힘든 것 같고, 열 자리는 어부지리가 또 가능할 수 있잖아요. 열 자리 중에 한 자리는. 근데 이제 한 자리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 그러니까 확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진급할 수 있는. 그럼 같은 경쟁률이면 무조건 뽑는 인원수가 많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같은 경쟁률이더라도. 그러면 허스키 씨는 결국에 경쟁률이
그러니까 뭐 같은 거라고 쳤을 때 인원이 적은 걸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또 면접 때 또 골치 아팠던 순간들이 있으셨겠어요. 좀 약간 긴장이 많이 된다거나.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면접 때 뒤집히는 경우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지 않나요? 한 있어요. 네. 몇 명 탈락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성적이 더 높은데도 네. 그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극적이거나. 근데 또, 네. 근데 또 소수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아니면 5명을 뽑는데, 면접 보러 온 인은 7명인데, 만약에 본인 점수가 5등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6등한테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죠. 어, 그 정도인가요? 이게 면접에서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 뭐, 흔히, 고모 면접, 뭐 욕만 안 하면은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네. 간간이 뭐, 후기도 그렇고, 제가 또, 처음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분명히 성적이 자기 다음이었던 것 같은 애가 없다. 들어온 최종 그 임용 때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보면은, 딴데, 이제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 포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면접 때 뭐, 저기, 뒤집기를 당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뭐 늘상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면접을 잘 보신 편이셨나요? 아, 저는 평범하게 본 것 같아요. 딱 중간입니다. 네, 중간으로. 그러면 그 지금 지방직 8급이신데 지방직 7급이나 국가직 9급 7급으로 전환할 수 있으신가요? 아, 국가직으로. 아, 이게 제 질문은 그게 가능한지. 아, 가능은 합니다. 네. 저랑 가능한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맞교환이라고 그러죠. 맞교환. 네.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도 그 모집분이 있으면은 갈 수는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제일 확실한 거는 어떤 국가직에 있는 공무원이 지방직 제가 있는 자리를 오려고 한다 나도 그 자리를 가겠다 이러면 베스트죠.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싶으세요? 혹시? 아, 국가직. 네. 지방직 7급이나. 뭐 7급은 뭐 기다리면 되는 거긴 하지만. 국가직. 아무래도 저는 국가직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지방직보다. 네. 국가직을 가고 싶은 이유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민원을 상대 안 한다는 메리트랑. 네. 부서 이동이 생각보다 저는 그래요. 이게 같이 아무래도 오래 보면은. 이게 직원들 간에도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이게 네. 근데 늘 봤던 사람들을 20년 넘게 30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동, 그러니까 지역 이동이 차라리 있다는 단점이 있겠지만은 국가직이 오히려 부서 이동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 국가직이 좀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오히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사람이랑 계속 근무하면서 우대 관계를 쌓는 것도 좋지만은 아 새로운 사람도 또 겪어보고 싶고 그러면 제가 저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저랑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가 아니라 동기라고 해서 임용 네. 동기라고 있거든요. 네. 시험 동기도 있고 네. 같이 동기가 됐지만은 나중에 이제 점점 피라미드처럼 진급하려면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 동기가 한 10명인데, 뭐, 8급 딸 때 한 8명이었고, 7급 딸 때 5명이고, 이런 식으로 티어가 줄어들면은, 이제 점점점 서로 경쟁자가 되어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경쟁하는 것과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서로 경쟁 친구였다가 경쟁자가 된다는 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많이 안 친해지는 그냥 예 국가직으로 부서 이동이 자든 그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올해 뭐 같이 보다 보면 어차피 경쟁 상대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뭐 사이가 서먹해지면 오히려 또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 그렇죠. 제가 보면은 팀장님이 지방직은 팀장이 6급, 과장님이 5급이에요. 사무가. 네. 보통 이제 6급까지 할 때는 크게 갈등이 없는데
이제 과장 자리는 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6급 팀장님들 서로 20년 직인데도 이제 과장 진급할 때 서로 앙숙이 되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반된 사람은 막 엄청 서운해하고 뭐 너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하는 기회가 아 힘들죠. 예를 들어서 그 동기가 나랑 동갑이면은 공무원 특징상 퇴직할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년이 그러면 내 자리가 없는 거죠. 정년 때까지 그 자리가 일을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정치를 좀 잘하는 그 6급이 그럼 되겠네요. 아 이걸 제가 일만 잘한다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정치 절대 아니라고 봅니까? 아 이거는 근데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리가 났을 때. 자리가 많으면 경쟁이 그렇죠. 자리가 많으면은 내가 정치질을 안 하더라도 일만 했어도 승진할 수가 있는데 네.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으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승진하겠다 해서 뭐 정치질 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청탁을 하거나 승진 청탁을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근데 사실 그 티오가 많이 나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티오가 없죠. 그 사람 그 있는 사람이 퇴직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요. 예. 네. 퇴직 안 할 거 아니에요, 말년이라. 어, 그렇죠. 명예 퇴직이라고 한 2, 3년 앞두고 퇴직하는 경우는 있는데 본인이 어? 아니,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죠. 30년 이상 지나면은 아. 지금 연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어 그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어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 뭐 진급이나 공직에 큰 뜻은 안 가지고 있어서 아 곧 그만두실 예정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몇 년 내로 아니면 뭐 빠른 시일 내로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오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진급에 때문에 어 그럼 진급 스트레스 라는 게 사기업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많다라고 봐요. 왜냐면 사기업은 본인이 만약에 진급을 못했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편하게. 네. 물론 요즘에 좀 취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대기업 다니다 잘리면은 갈 데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공무원도 그렇게 보면은 사실 더 없거든요. 왜냐면 진급이 누락돼가지고 쟤랑 나랑 엊그제까지는 동료였는데 이제 내가 쟤한테 이제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 20년 넘게 같이 봤던 사이인데도 물론 이게 잘 풀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쌓인 상태로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느냐 이런 것기도 한데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본인이 속상함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죠. 어.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진급 스트레스는 공무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나 진급에 상관없이 다닌다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 근데 공무원 하시면서 좋은 차도 뽑으셨잖아요. 아 그거는 아 그거 본인의 재산관에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제 재산이야. 제 재산, 제 오로지 제 힘으로 한 거가 아니라서 그래도 건축 일 하시면서 예전에 모아두셨던 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그때 모았던 돈으로 약간 재테크 좀 하고 그 돈 내 이윤을 받아서 남은 거에서 해서 그렇게 됐죠. 부모님도 돈 좀 조금 받고요. 네. 재테크는 뭐 어떤 걸 하셨는데? 재테크는 아무래도 예전에 공무원 되기 전에 주식이랑 갭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갭투자. 어디? 아 갭투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갭투자는 말 그대로 매매 가격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집들을 매매해서 하는 게 갭투자죠. 전세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 자기가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주고 나머지 네. 차액으로 집을 사는 거죠. 아 나머지 차액으로? 그게 뭐 최근까지만 해도 뭐 호황이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아 그렇죠. 이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갭투자한다고 하면 전 좀 말리고 싶어요. 네.
요즘 매매가 워낙 안 되는. 어, 갭 투자를 네네 말씀해 주시면. 근데 저도 사실 지금 갭 투자한 걸로 돈 번 거보다는 옛날에 주식 투자. 그냥 저는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들 위주로 했었거든요. 수익률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 당시에 50% 이상이었어요. 에? 왜냐면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다른 데는 추세인데. 네. 제가 저는 좀 주식 투자한 경험이 좀 오래됐거든요. 20살 이후부터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부동산을 사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아,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주식 위주지 않나. 뭐 코인도 하는 사람들 봤는데 코인은 너무 불확실한 것 같고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하고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으면 뭐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많은데. 네. 뭐 근데 그 자본 모으기까지는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다른 재테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다른 재테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주식 투자. 네. 뭐 그 소형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 뭐 이런 거. 예. 그 그래서 조금씩 벌어서 이제 그거를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사기업에 다니시면서 시드머니를 좀 많이 모으신 편이신가요, 사기업에서? 아, 사기업에서는 많이 모았죠. 그때 저는 이제 건설회사였다 보니까 숙소가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네. 따로 돈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아. 네. 그때가 제일 돈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숙소는 그러면 1인 1실로 쓰셨나요?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방 3개짜리를 하면은 방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아, 그러면 3명이서 같은 아파트. 네, 그렇죠. 뭐 공동체 생활인 거 아닌가요, 결국에? 근데 이게 또 옛날에는 어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뭐 거기 흔히 저희 현역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막 그 술 먹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줘서 퇴근하고 나면은 본인이 뭐 헬스장을 갔다가 뭐 거기 방에 들어가든 말든 서로 뭐 간섭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셨던 그 소장님들이 그 부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크게 뭐 그 끝나고 난 뒤까지 뭐 거실에서 뭐 술 먹거나 이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만 힘들었던 거는 전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그 흡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방에서 몰래 흡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 좀 싸웠던 적도 있어요. 아, 그 싸우진 않았죠. 아. 네. 아, 그래도 제일 안 맞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현장이 건설회사 현장님이 술 담배 좋아하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네. 베스트죠, 베스트. 본인이 술 담배 좋아한다 하면은. 네. 근데 본인이 술 담배 좀 안 좋아한다 하면은 좀 조금 힘들죠, 저처럼. 예. 뭐 술은 그래도 좀 하시는 편 아니신가요? 아니, 저는 술도 잘 못해요. 어. 네. 아, 그러면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을 하시면서 적금을 드는 거랑 사기업에서 적금을 드는 거랑 뭐 공무원 때가 더 적게 적금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아, 그렇죠. 제가 보니까 공무원 때 적금 드는 거는 적금 들면서 너무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근데 그때는 그냥 숙소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월급의 70% 이상은 저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70%? 70%, 80%? 네, 지금은 뭐. 지금은 월급의 한 25%도 안 되죠. 아, 근데 공무원 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그런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야 메리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네. 전용 뭐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큰지는 않고요, 금액이. 전세자금 대출을 좀 이유를 낮게 해서.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행정공제라는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고는 아는데. 네. 그것도 순번이 기다려야 되고. 네. 금액이 한 몇천만 원 내외로 좀 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숙소로 해결하시나요? 공무원이 되시고 나서 지방직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네. 숙소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 살아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숙소를 생활해야 그 자취
빵이라고 하는 거를 네. 저는 집을 해도 다 할 때 매매를 했었죠. 대출 끼고 사놓은 집이 있었고 거기서 지금 주택을 하고 있었죠. 네. 아 본인 돈으로 그렇게? 본인 모아놓은 돈으로 그렇게 매매를 한? 왜냐면은 네. 지방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물론 메인으로 들어가면은 비싼데 네. 저는 외곽지에 아파트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지 않나? 그래도 비싸지 않나요? 1억 초반에 저는 매매를 했죠. 그 돈으로 뭐 대출금이 없진 않았고 네. 대출 몇 퍼센트 끼고 하신 거예요? 대출이 한 60% 이상은 돼. 그래도 40%를 모았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건전을 다니면서 모을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내외로 해도 모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와 그게 가능한가? 그럼 한 달에 최소 200 이상 모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 있을 때 200 이상씩 쌓였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네. 이런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아 월급이 들어왔는데 네. 통장에 이제 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때 월급이 그냥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뭐 연애도 따로 안 하시고? 그때 뭐 간간히 뭐 소개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네. 뭐 딱히 뭐 제가 유흥을 좋아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 가지고 예 돈을 막 어디 지출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애 얘기 나와서 그러는 건데 그 입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직업에 대한 네. 입지. 입지.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냥 뭐 중견기업 건설사 다닌다, 중소기업 건설사를 다닌다,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다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약간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전하고 비교 봤을 때 지금의 이미지가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전에 다니고 뭐 건설사를 다녔을 때 그런 이미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중견 건설사를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대기업 건설 아니었기 때문에 네. 대기업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중견 건설사와 지금 지방직 공무원 비교했을 때 입지는 지방직 공무원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아파트 현장에서 뭐 근로자로 일한 건 아니고 관리자로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 식으로 네. 해서 건축기사 자격증 가지고 근무를 해도 워커가 말 그대로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고 안전모 가지고 그 근처 식당 가면은 다들 인식이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현장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 게 있었어요. 약간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 많이 안 하면은 뭐 네. 그런 얘기처럼 네. 인식이 그런 옷 입고 식당 가거나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 아니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은 아무래도 관에 있다 보니까 인식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집을 마련해가지고 잘 수 있는 건데 근데 확실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노동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면 좀 약간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을 네 중요한 건데 사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긴 해요. 네 그거는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입지라는 게 공무원이 있을 때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공무원이 예 지금이 입지는 낫죠. 주변에서 네. 인식은 더 낫죠. 네. 아, 나 공무원이야 이러면 이제 뭐 조금 그때 중견 건설사 직원보다는 더 낮게 더 우위하게 좀 본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단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낮게 본다.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돈을 더 적게 번.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정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게 제일 큰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행정은 모르겠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가 나가면은 제가 막상 기술직인데도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만약에 현장 경력을 계속 쌓다 보면은 그 분야의 기술자가 되거든요. 기사 자격증 있으시다면서요?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 분야에 계속 가야지 기술사도 따고 뭐 건축사를 따든 뭘 하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일단은 어디 가서든 뭐 이직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근데 공무원 경력이라는 게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직렬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련이 있는 직렬이니까. 아 이게 세부적인 그
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거세서 다녀야 할지 좀 아시는 부분이 있고, 네. 큰 틀에서 행정 절차는 알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국가에 어떻게 관리하는데 시스템, 인허가를 그렇죠. 무시하시면서 그런 거는 무시 못한다고는 하지. 그 얻어진 정보라는 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아까도 저희 얘기 나눴지만 그 정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정보에 대해서 뭐 평가를 매기자면 뭐 높게 매기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정보라기보다 저는 그 절차를 안다는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면은 네. 그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중고차 딜러요?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사면은 네. 그 차등록 대행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등기 말소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 은행에서 대리인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수료주고 약간 이런 식의 그 조금 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몇 번 시행착오 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그 비용 지불해서 그냥 편하게 하겠다 약간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네. 제가 안 넘어도 일반인도 접근하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좀 그거랑 조금 더 다른 게 조금 더 전문 분야니까 일반인이 알기는 좀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라는 게 그래서 네. 건축인허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나가서 그런 쪽에 일을 한다고 하면 도움 많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나오셨을 때 그 거기 건설사에 취직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공무원 나왔다 이러면 뭔가 약간 좋게 보시지 않을까. 아, 건설사에서는 현장 일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 쪽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야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있겠죠.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뭐 감리단 쪽이라든지 감리사 아니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설계 쪽 뭐 그런 쪽. 네. 아니면은 뭐 개발 쪽 하는 쪽 간다고 하면은 절차를 아니까. 예. 그 행정하고 기술직 관련해서 그 두 가지에 약간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우를 더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술직은 더 대우를 뭐 잘 못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진급을 더 빨리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진급 부분은 진짜 거기 티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행정이랑 기술직이랑 어디가 더 빠르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 예. 네. 어떻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기술직에서의 메리트는 이제 전문 쪽이니까, 네. 그 분야에서 이제 연차가 쌓이면은 그 분야에 약간 전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 네. 이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부서 이동을 여러 다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하게는 아니지만 깊이가 조금 없을 수 있다, 약간. 대신에 이제 주요 부서는 가니까 본인들이 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부서를 또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뭐 달라지죠, 약간.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주요 부서를 갈 수 있는 건 또 그 일반직들이, 일반 행정이 갈 수 있는 분야는 또 많죠, 또. 예. 또 기술은 그 기사 자격증인가? 뭐 그게 있으면 월급을 좀 더 쳐준다고 뭐 추가 수당. 아, 그게 한 기술 수당이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있어요. 아, 그 정도. 한 달에 5만 원인가 3만 원. 예. 아, 제가 약간 회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적긴 한데 이걸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예. 이것도 신설된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수당을 바꿀 것 같지 않네요. 예. 바꾼다는 얘기도 들은 적은 없어서. 이게 도중에 따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 맞죠? 네, 도중에 따도 적용이 되죠. 네. 근데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 면접 볼 때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있죠. 네. 면접 볼 때. 근데 이게 사기업 면접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험 합격한 사람들끼리 보는 면접에서 엄청 뭐 있다고 해서 뭐 가산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자격증이 없는데도 붙으신 분들. 아, 그 있죠. 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같은 직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있죠. 꽤 되죠. 많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결론적으로 딱히 뭐 자격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나 합격률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 그런 건 안 같아요. 약간 보면... 영향력이 크진 않다. 네 보면 비전공단도 비전공단들도 이직률이 좀 더 경쟁률이 낮구나 해가지고 네. 시험 봐가지고 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취업 준비를 하면은 기사 자격증 필수인데 네. 취업 준비를 안 하고 공무원 공부를 바로 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런 거. 아, 그렇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네. 없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거에서 이어서 연애 결혼 시장에서 공무원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여자 공무원 그리고 뭐 그 공무원들의 입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확실히 남자랑 여자랑 입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이 똑같은 여자랑 남자랑 있다 하면은 입지가 조금 더 좋은 건 여자 공무원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연애라든지 결혼에서 남자 비율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비율이 더 많긴 해요. 보니까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 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 같은 직업군이면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나은 남편감을 원하니까 같은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메리트 입지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조금 요즘에 아이러니인 게 나이가 이제 점점 네. 결혼은 요즘 많이 안 해주시잖아요. 요즘 30대 미혼율이 농담 아니고 뭐 70-80%인 걸로 알고 그렇죠. 남자가 예 네. 여자는 어떻게 되죠? 여자가 좀 더 높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네. 제가 봐도 주변 연애를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 피곤함이죠. 피곤함 연애를 했을 때 오는 그 피곤함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많이 이게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오는 피곤함을 싫어하는 분들은 연애를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공무원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같은 또래. 같은 또래. 또래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요즘 한 절반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30대 중반 보면은 절반 이상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네. 40대 분들도 결혼 안 한 분들이 있고 40대 결혼 안 한 분도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20%, 30%. 연애도 안 하는 분도 그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결혼은 안 하려고 이게 이제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자가 왜 손해라고? 그거는 이제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 아무래도 여자한테 있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요즘에 사실 공동육아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딱히 옛날 같지도 않고 한데 그러네요. 봤을 때 이게 뭐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사실? 비교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나 막 이런 데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뭐 고급진 유모차라든지 뭐 어디 뭐 호캉스를 가가지고 어디 뭐 물놀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자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돌봐준다든지 뭐 이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런 모습이 사실 SNS라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크죠. 그것도 크고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이 옛날에 결혼을 많이 안 하고 그 잃어버린 세대라는 그 세대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제 세대가 그걸 겹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세대라고 봐요. 네. 아니요. 그 요즘에 다시 또 결혼이 하는 사람들도 어려지는 추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일본이 지금 결혼 연령대가 되게 어려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게 한 5년 전부터 막 10년 전부터. 근데 우리가 한 일본 한 10년 정도 뒤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저희 세대가 한 25년부터는 한 좀 기류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세대가 2000년대 생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25년대부터 20대 중후반이 되는 결혼 딱 정령 시점인데 네. 그때 태어난 애들은 제가 알기로 성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생각들이 앞전 세대들이 M4세대라 해가지고 많이 포기하고 살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거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 않나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니까 또 결혼을 아예 일찍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0년대생부터는 약간 추세가 또 그러면 저도 2000년생이 아니니까 그 이전 세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대 저희 세대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 세대가 취업을 할 때 그 앞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후에 많은 그 기성세대 분들이 이미 사회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경제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았으면은 사실 취업도 수월하고 취업이 돼야지 결혼도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취업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결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 이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2000년대생부터는 제가 조금 소홀한 거 보는 건 취업자리가 본인들 연령대의 경쟁률이 그 앞전 세대 80년대, 90년대 요 세대들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은퇴하는 세대가 베이비부모 세대에 지나갔고 그 다음 세대도 많았는데 그 다음 세대도 지금 이제 지나갔죠. 60년대생분들 네. 뭐 63년생, 4년생 많았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는 나이대 겹쳐서 네. 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또 그 세대가 인구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지 않나요? 아니요, 2000년대생. 아, 2000년대생? 아. 2000년대생부터가 네.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했을 때라가지고, 네. 그만큼 경쟁이 또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 시대 때 애들이 2000년대 왔다 갔다, 90년대 후반이나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일찍 임용도, 왜냐면 그때 이제 퇴직자 인원이 있으니까 그랬은 것 같은지 네. 아니면은 그냥 많이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임용도 좀 어린 나이에 된 친구들이 많고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혼자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기류를 좀 잘 타 그러니까 시기를 좀 잘 타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성비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마인드가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 갈라치기라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뭐 막 키 180 이하는 루저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막 여러 가지 뭐 연봉이 뭐 이 정도 안 되고 직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뭐 결혼 상대로 부적합하다는 이런 말들도 많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기대치는 높아지는데 남녀 그렇죠, 그렇죠. 서로 간에 나는 이런 여자가 필요해. 아 물론 남자는 그러니까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남자를 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아무래도 성비가 남자들이 더 많고 또 고를 수 있는 폭이 또 넓어진 그 풀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결혼 쪽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조건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남자는 네. 뭐 한두 개 조건이 맞으면은 그거 보고 그 여성분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데 네. 여성분들은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해서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네 개가 마음에 들고 하나가 좀 아닌다면 그거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얘기하면은 남자 여자 또 뭐 갈라치기처럼 들리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근데 제 주변에 국제결혼 한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국제결혼은 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뭐 매매혼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서구권 여성과 결혼한 백인분들이요? 네 서구권 네. 서유럽
쪽에 나라와 결혼한 지인이 있는데, 딱히 그 여자분이 뭐 이런저런 조건을 얘기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분. 그냥 직장생활 하고 있다 하니까. 뭐 그럼 보면 직장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근면상실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보는 그 외에 뭐 딱히 서로 좋으면은 뭐 되지 뭐 했는데, 그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없어요. 지금 그 여자분의 나라로 갔어요. 애들 교육도 자기는 한국에서 좀 시키고 싶지 않다.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만약에 이제 백인이랑 황인이랑 섞이면은, 이게 혹시 본인 입장에서, 남자 그분 지인분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이 또 있을까봐 그걸 예신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해외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만족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가정이라는 거를 꾸렸으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뭐 젊은 분들 중에 본인이 이제 뭐 외국 사람 만나고 싶다 하면은, 저는 마음 맞는 분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국제 막 결혼해가지고 매매혼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래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굳이 뭐 한국에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성비가 뭐 한 명 결혼하면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국제 결혼을 하는 게 나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뭐 본인이 이제 물론 사랑이 있으면은 국적에 상관없기 때문에 뭐 결혼을 이제,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국적보다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매매형처럼 뭐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 여행 가서 어쩌다가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모임에서 만났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발전되는 관계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꼭 한국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들도 있다. 한국이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한국이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어떤 걸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제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외부를 조금 그렇죠. 실망하시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뭐 경제 정세를 공무원으로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요즘 뭐 뉴스나 시사를 접했을 때 뭐 한국에서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좋다고 보시는지. 아, 이게 만약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줘요, 예를 들어서. 네. 본인한테, 우리한테. 그럼 저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가 혹시? 이게 물가도 물가고 월급도 월급인데. 네. 선진국이랑 비교했을 때 물가 생활 수준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해오는 실정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해외에 저희보다 GDP 수준이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두 배, 세 배. 그 나라의 마트 물가나 우리나라 마트 물가가 거의 서울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 수준이라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서울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네. 뭐 수도권도 요즘에 이제 만만치 않아졌죠, 이제. 그렇죠. 아, 집값도 집값이지만 물가도 물가고. 네. 다 쉽진 않다, 약간 그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나라를 선택하신다면 어느 나라로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자원이 많은 나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큰 나라들. 네. 뭐 그런 나라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선진국, 선진화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서유럽권 쪽에, 아니면 북유럽도 있을 거고. 뭐 좀 나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런 나라들로. 물론 제가 여행만 갖고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일단 좀 자원이 많은 나라가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뭐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어느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직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을 주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사실. 아, 해외에서요?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직책들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다른 나라는 안 그럴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민을 받아들이는 추세가 돼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민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고, 이민을 받아들인 지 오래된 저쪽 프랑스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 오리지널 레이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출신, 네, 부모님의 출신이 어떤지를 안 가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포지션을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네, 앞으로 그 외국인 분들 들어오는 세대가, 네,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한 앞으로 한 50년 정도 한 지나면은 그 오리지널 레이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다, 부모님이 뭐 어디 어느 나라 동남아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거는 없어지고 그냥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한국이지만은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그냥 자율적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혹시 그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왜 좋다고 보시는지? 이게 갈등 요소를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네, 좋은 건 아니긴 한데, 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네, 출산율도 적고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방향이지 않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서구권 유럽 이미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을 많이들 자기들 시민권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구 자기들 식민지 지배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많이들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민에 대해서. 네. 뭐 그게 이제 그 나라들이 좋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봤을 때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인구가 필요하고, 네,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예, 그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공무원을 뭐 계속 다니실 예정은 아니신 거잖아요, 사실. 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네, 다니고 싶은 마음은 좀 솔직히 좀 없긴 해요. 예. 정년까지 다닌다는 보장은 없고. 뭐 앞으로 5년 내가 됐든 아니면은 한 몇 년 내가 됐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공무원을 하면서 안정적이긴 한데 본인이 어떤 도전한다거나 내가 더 큰 분야 쪽으로 뛰어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예. 저는 사실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리스크는 되게 크지만은 이게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잖아요. 무조건, 네,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네,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언어는 제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약간 좀 국제적, 그러니까 글로벌 할 수 하게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생각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한국만 보기에는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한데 뭐 수입을 해서 한다거나 수출한다거나 뭐 이런 분 쪽도 많은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동남아가 유망하다고 보는데, 아프리카. 뭐 그럴 수 있죠. 어느 나라가 유망하다고 보세요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네, 동남아, 아프리카 다 개발 도상국들은 다 좀 가능성 있죠, 아무래도. 네. 뭐 가시게 된다면 뭐 그런 나라 쪽에서 해볼 생각도 있으신 거든? 그렇죠. 뭐 그쪽 국가들과의 뭐 무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아직 사실 저도 지금 직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제 시간을 좀 못 가지고는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체계적으로. 그럴 만한 여유가 아직 없어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근무하신 지 5년이 되셨는데
뭐 업무 강도라든지 더 나아진 부분이 없을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한 뭐 6, 7급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완화된다는 그런 느낌. 아, 뭐 업무에 대한 그것. 네, 업무 강도를 말씀드려요. 아, 근데 이게 점점 그 인허가를 해줄 때 봐야 될 법들이 많아지고, 네. 그런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부서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줄진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아지는 것만큼 새로 생겨나는 법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아, 근무 강도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무 강도가 낮아지려면은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한 추세잖아요. 공무원을 뭐 덮진 않고. 네. 그러면 이제 민간의 수요를 또 충족시켜 주려면은 뭐 근무량이 줄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개선하려면 이제 그 공공에서 하는 일을 민간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또 쉽느냐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사회가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제 선진화되면은 공무원들이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건지 많아지는 건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뭐 미래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를 제가 매번 팟캐스트에서 하고 있지만은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게 웬만한 뭐 사기업 일자리들은 좀 제 생각에는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은데 근 10년 안에.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뽑은 뭐 요직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AI가 대체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희 세대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언하는 건 아닌데, 네. AI가 아무리 이게 뭐 자율주행도 발달하고 했지만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 상담, 민원 상담 이런 거는 AI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게 되려면 한 아직 한 세대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 세대들은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세대 때까지는 우리 직업들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직업들이 유지되지는 않을까, 급변하게 바뀌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미래학자, 세계적인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2045년인가 2040년부터 뭐 특이점 같은 경우 발생해서 강인공지능이 생기면 뭐 여러 중요한 요직에 있는 전문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거를 뭐 내가 죽기 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직 빼고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이게 사실,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화폐가 없어질 거다 조만간, 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밀레니엄 2000년도 바뀌면은, 네. 모든 컴퓨터들이 셧다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안 일어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기울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급변하게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스마트폰이 나오고 기능은 점점 좋아졌지만은 이걸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았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온 지 거의 한 15년, 20년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네. 2000년, 2007년인가? 2007년인가? 네, 그때 나왔는데, 네. 16년 지났는데, 네. 엄청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1980년대, 70년대 그 486, 386, 286 뭐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수준에서 도스를 윈도우로 바뀌었다라는 것 뿐이지 그 체계는 아직까지 똑같아가지고. 아, 체계는 약간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홀로그램으로 막 한다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20년도 때 제 옛날에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과학 선생님이 앞으로 너네가 성인이 되면은 노트북, 그러니까 그때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홀로그램 말 그대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터치하고 모니터 뭐가 나오는 기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겠지만 그게 엄청 비싸고 네. 그게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나요, 그거? 네. 인공지능이 물론 사용하는 분야는 있겠지만 대중화되진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네. 분석하는 데는 걔네가 슈퍼컴퓨터에서 쓸 수 있겠지만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우리가 저희 세대 때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될 때까지는 그게 다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마크 저커버그가 그 운영하는 그 메타퀘스트 혹시 아시나요? 아 그거 제가 잘 모릅니다. 네. VR인데 이게 VR로 세상을 봤을 때 가상 증강현실이 나타나면서 터치로 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데 혹시 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아직까지 근처에 그거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들은 쓰겠지만은 보편적이진 않다.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도 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편적이지 않은 게 아직까지 자율주행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 주위에 한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타는 사람도 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5%? 20%? 맞아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 가솔린 차가 많고 네. 이게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껴가지고 서서히 서서히 바뀌는데 이제 그 순간 오긴 하겠죠. 네. 근데 그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수준이 저는 한 저희 손자 세대 때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한 100년, 20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어느 정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90년대 때 이미 있었던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키오스크 주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 네. 이게 일본에 옛날에 80년대부터인가 그때부터 있었대요. 아, 시장 가면은 자판기 뜯듯이.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대중화 됐잖아요. 한 30년 지나고. 아, 그렇죠. 네. 대중화도 다 된 건 아니고 일반 식당들 다 쓰는 건 아니고. 네. 주요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들이 쓰기 시작한 거지.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기술은 있지만 대중화되는 게 쉽지 않다. 아. 네. 그 가격 코스트도 다운이 돼야 될 것이고. 예. 아, 그래서 아까랑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고성장에서 이제 멈춘 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요즘 세대한테 또 약간 조언을 해주자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신 거잖아요 지금. 아 저도 안정기라고 말씀드리기가 딱 힘든 게 네. 저도 계속 공무원한다고는 장담 못 드리고 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기도 하고 네. 아 그게 또 성공한다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미지이긴 한데 네.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안정적인 게 좋긴 한데 제가 안정적이지 말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직장을 다니면서 전문가가 되거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네.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길긴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기회비용들을 생각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 분야를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이게 또,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서 각자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를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고 네.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공무원 준비하는 그 기회비용보다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못하겠고 네. 예, 공무원이 진짜 본인 적성이나 많고 본인이 이 정도 급여 수준이면은 자기는 뭐 자기가 다니던 직장보다는 만족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들었던 건데 뭐 정년을 안 채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맞아요. 10년 이상인가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네. 그 이상 되면 나오긴 하는데 연금이 줄죠? 많이 줄죠. 한 1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한 50만 원, 100만 원 사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국민연금을 드려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본인이 이제 정년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럼 그 공무원 연금에서 기여금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면 그 연금이라는 게 아, 사실은 뭐 정년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좀 줄어드는 편 아닌가요 예전에 비해?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정년도 또 늘어나고 정년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지금 몇 세까지인가요? 지금 60세예요 지금은 60세예요? 어? 제가 듣기로는 65세인가? 그거 아직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네. 아직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60세까지예요 아... 근데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10년 내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다니고 계신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 한 50대 초반 분들은 모르겠는데 중후반 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5년 내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네. 아... 그럼 5년 내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5년을 다니셨으면 네. 5년만 좀 꾹 참고 하면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10년 되면은 네. 근데 그 기여를 해서 공무원 연금 받는 것보다 네. 국민연금 10년 기여한 게 만약에 제가 똑같은 기여금을 냈으면은 네. 그 일반 그 직장인이 내는 기여금 퍼센테이지랑 네. 공무원이 내는 퍼센테이지 다르거든요. 어, 왜 달라요? 공무원이 아마 두 배 정도 더 뗄 거예요, 아마. 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지만 기여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차라리 똑같은 돈을 내면은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연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연금을 바라보고 공무원 한다는 건 요즘에 이제는 없어진 얘기가 요즘에는 약간 어폐가 어폐가 있지 않나 네, 어폐가 있는 아 그러면 지금 뭐 공시생들한테 뭐 크게 뭐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좀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렇죠 이게 근데 또 연금이 되게 계산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뭐 온라인상에 저도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 연봉표만 보고 갔을 때는 그 정도 월급인 줄 알았는데 네. 막상 받으면은 그 수당들이 붙긴 하거든요 각종 수당들이 네. 붙다 보면 어떤 달은 많이 받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좀 적게 받는 달이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금도 지금 계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생각도 좀 갖고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금을 간단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어서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 아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여금 1%를 떼고 그러니까 흔히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네. 뭐 국공무원 30년 근무했을 때 받는 수준이 한 190몇만원 뭐 나오는 이런 게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네. 그때 또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제 말은 아... 근데 일반 국민연금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더 낫지 않나라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같은 돈을 냈을 때 일반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더 좋을 거야 아마 아. 똑같이 막 달에 10만 원씩 냈다고 하면은 그냥 그럼 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 왜냐면 사기업은 퇴직금을 또 받잖아요 네 그렇죠 공무원은 연금 대신 퇴직금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한 네. 성실히 다녀서 한 3억 받았다 네 원래 얼마까지 받는지 모르겠지만 2억을 받았다 네. 예를 들어 퇴직금을 30년 근무하고 2, 3억 받았다 하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눠봐야죠 그게 얼마죠 그게 30년인데 앞으로 살면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60년에 은퇴를 하고 한 90살까지 한 30년 연금을 받는다 치면은 아니 30년 또 25년 정도 받는다 쳐요 65세부터 수령이니까 90살까지 네. 그러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5년에 1,000만 원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맞죠? 네. 그러면 1년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받고 국민연금 받으면은 뭐 일반 사기업이 또 연봉도 높잖아요. 네, 물론 대기업만 그럴 수 있고 중소는 뭐 낮다고 하지만 네. 근데 공무원이 받는 수준이 와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보다도 안 돼요. 아, 기본급 수준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당 붙으면은 중소기업 기본급 정도 되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25년 정도 월에 200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 3, 4년 넘게 근무해서 월 200에 연금을 받는다 네. 라고 하면은 이 1년에 2,400 한 20년 하면 한 5억 되나요? 5억? 네. 5억을 뭐 그 중에서 반 만약에 일반에 살겠다 했으면은 그 반에 퇴직금을 받는데 네. 퇴직금 못 받으니까 그 제외하고 나머지 그럼 제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았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그래서 굳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기업도 그렇죠. 사기업은 안정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 반박을 못하겠네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이 네. 네,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네, 근데 돈을 바라보고 공무원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아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받아보면은 그러면 안정적인 것도 아니네요. 물가가 상승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공무원이 혼자 생활하는 수준이 제 빠듯하게 생활할 거예요. 아마 구급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면 네. 시작하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졸청이라고 해서 20살 때 바로 채용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20살 때부터 1억 원 시작하면은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네. 근데 이제 저처럼 30 초반 뭐 좀 늦은 나이 하거나 아니면 20대 후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또래 급여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 아, 그 갈등이라는 게 사실 아 그거죠 뭐 그냥 이 정도 급여와 이 정도 연금을 볼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늦게 임용됐을 때 좋은 거는 뭐냐 근데 뒤늦게 임용됐을 때 나쁜 점도 있는 게 아무래도 그 급여 수준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 제가 나이 때에 비해서 네.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연차를 쌓아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는 연차에 비해서 급여는 낮지만 월합에 그러니까 근무 강도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니까 아.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는 그거였거든요. 공무원 할 때 그럼 난 좀 편하게 사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아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사업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기업을 다니든 돈을 좀 벌고 뭐 이렇게 희생이 좀 드는 거죠 봤을 때 네. 아 근데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은 준비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죠 뭐 그렇죠 예 공무원 준비하는 거 예. 시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인강 하나 사는데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교재랑 포함해서 그거를 감당하고 또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런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잖아 또 뭐 그렇죠 지금도 뭐 생각 근데 뭐 하면 하겠지만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공무원이 메리트가 없으면 다른 기업이라고 또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사기업도 사실 뭐 요즘은 뭐 스펙이 좋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지금 포화 상태고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냐라고 뭐 되돌아볼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좀 약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아 이게 네. 제가 봐도 쉽지가 않은 게 경제 성장이 되던 시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수도권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100%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쪽 그 학생들이라고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아무래도 사회 구조적으로 옛날 부모님 세대 때 하던 방식과 지금 젊은 세대가 하는 방식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기회도 옛날처럼 해서 오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모범생이 옛날로 따지면 모범생이 잘 살던 그러니까 모범생 제가 말하는 모범생은 학교 생활을 하고
그냥 졸업하고 뭐 월등히 잘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네. 뭐 그런 수준이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보다는 좀 더 가난한 세대는 맞죠. 우리가 저희 세대가 좀 더 가난해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걸 타파하려면은 뭐 본인들의 아이템을 이제 근데 다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템이 있으면은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버 근데 물론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유튜버도 예. 그렇고 인스타 인플루언서도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네. 옛날보다 그런 분야의 직원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해외 쪽에 시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민이 우리나라도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해외도 네. 이민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알아보면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민이 1세대면 쉽진 않죠 본인이 가서 다 어려워요.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 그러네요 제가 봐도 요즘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다 네. 옛날보다 풍요로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모님 세대 때만큼의 뭐 기회라든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회는 직업은 많, 그러니까 직장은 많죠 직장은 많은데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우리 흔히들 원하는 뭐 좀 주요한 메이저 회사를 가는 그 기회는 없어졌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옛날처럼 뭐 야 그러면은 옛날에 그 우리 흔히 아는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회사를 키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회사를 키웠다라고 할 수 있는 세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네. 기득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깨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회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외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 스타트업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진짜 경제를 부양시킬 만큼의 그런 인프라가 있는 그런 삼성처럼 거대한 기업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공감하고 이게 근데 전세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거쳐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네. 일본이 중간에 그 잃어버린 사토리 세대인가요? 달관 세대라고 하는 네. 취업도 잘 안 되고 프리터죠. 말 그대로 알바만 해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내 뭐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저거죠.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은 네. 편하게 살게 그러니까 무소유에 대한 삶을 사는 그 세대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면서 요즘에 일본 취업 시장이 또 쉽다라고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네. 그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가도 의미가 없다 했으니까 대학교가 많이 지향률도 많이 낮았고 네. 학업 열풍도 그들만의 리그 말 그대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사교육 하는 쪽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분들은 안 하고 뭐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교 졸업률도 우리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은 4년제 졸업하고 네. 흔히 대학교 졸업하면은 갈 수 있는 직장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의 직장이 좀 많은 걸로 수월하게 하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은퇴 세대들이 더 늘어나고 네. 출산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인구가 점점 줄면은 그것처럼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 저희 나라 못지않게 취업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완전 네. 네.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은 멈췄는데 네. 인구가 이제 커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나오지만은 네. 일단은 뭐 그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 세대가 나가고 젊은 애들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맥락인 것 같아요. 에, 경제 성장률이 뭐 확 커질 수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시기 때 근데 또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뭐 이런 시기 때 또 진짜 또 성공하는 사람들 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네. 1% 확률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으면 좀 받아들이면서 네.
약간 이 틈을 좀 봐야 되지 않나? 틈새, 돈벌수 있는 방향에. 꼭뭐 어떤 부모님이 하셨던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의 길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나꼭 그걸 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나꼭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공무원 하고 싶다 하면은 안 해보면 후회하거든요. 본인이 해보고, 아,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더라도 저는 하신다고 하면 말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허스키 씨는 후회를 안 하시는 거죠? 그만두더라도 후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아도? 어떤 거야? 퇴직금을 못 받아도? 아, 그러니까 퇴직연금. 네. 퇴직금은 없어요. 퇴직금 없고, 아,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못 받아도? 그렇죠. 퇴직연금이 없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무원을 만약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야, 거기 비전 없으니까 이제 하지 마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사기업 다녔으면은 계속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공무원 했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죠? 해보고 그만두는 거랑 안 해보고 그냥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거랑은 차이가 그래서 있나? 다르죠. 근데 본인이 해보고 후회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저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해보라고 할것 같아요. 공무원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그리고 또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는 상태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막 왜냐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겪어보면은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겪어보지 않고 사람이 간접 체험을 해서는 사실 깨우치기가 모르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거쳐가는 과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회가 없으려면은 도전해보고 이 젊은 시기가 좀 아깝긴 한데 이걸 또그 시기에 이런 거를 또 도전해서 뭐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막 후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기 평생 살면서.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그 저희 100세 시대잖아요. 그 믿으세요, 혹시? 점점 보니까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100세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걸 믿어요. 80 이후에 노동을 내가 할수 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내가 60대, 70대에 저희 아버지가 60대이신데 아직까지 정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한 10년, 앞으로 10년, 70대 때도 정년하실 것 같아요. 근데 80대 때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보이셨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80대 때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도 좀 기력이 막 왕성하진 않으셨고, 물론 세대가 서로 다르니까, 앞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좀더 건강이 좀더 챙기는 세대니까,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100세 시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100세 시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0, 30대가 뭐 돈을 못 벌고 경험만을 하기에도 충분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사실은 저희가 아예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서로 간에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표준치 안에 들었을 때그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건데, 근데 20, 30대는 아직 저는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20, 30대가 그런 경험을 하기에는 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시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서로 간에 세대 갈등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 30대 때 뭐든지 다 공무원도 뒤늦게라도 좀, 뒤늦게도 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0대 초반이라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뭐 나와서 또 사업도 해보고, 그뭐 나와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고, 취미가 갑자기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유튜버들처럼.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뭐 직장이었다가 그게 뭐 그만두고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막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뭐든지 약간 아 늦었다 늦었다 막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공시생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아까웠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세대들이, 우리나라 저희 세대들이 이것만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걸 풀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소중형이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세대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준비를 하게 된다면 몰입을 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거에 오늘 집중을 하면서 아 내가 오늘 몰입했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도전하시는 이제 5년 채우시고 또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도전하시는 마인드 그대로 내가 지금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 몰입하는 내 자신이 좋다. 이런 뭐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몰입하는 내 자신이 그냥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게 저는 좀 너무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이번에 뭐 보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 지원자분 공시생분들 계시면은 뭐 최선을 다하시고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맞다 안 맞다 이거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도전을 하시면은 확실하게 해서 붙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 10년 뒤 네 10년 뒤 치열하게 살아서 제가 어느 정도 제 분야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남기고 싶네요. 그리고 미래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아직 자녀는 없는데 있다면은 아버지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치열하게 고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지만은 항상 앞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너희도 앞으로 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그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청 근면성실하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스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내면 얼굴 응대하신 거죠? 어때요? 네.